자, 오늘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왜 우리한테 주셨나는 거지. 그렇죠? 어. 이게 참,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지키라고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예,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 테니까 제가 잘 지키는 거 봐가시면서 점수를 매겨서 천국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잘못된 그 율법에 대한 인식,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이란 지킬 수 없는 것인 것을 내가 모르고, 이거를 지켜야지. 이제 그런 그 생활을 저도 오래 했어.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은 뭐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잘 지키면 착한 거고, 잘 지키지 않으면 못됐다, 착하지 않다. 이 법을 우리는 항상 무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본다, 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그 법을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도덕적인 법이 아니고 무선적 법이다. 영적 법이다. 영적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진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탐내지 않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탐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최고를 가졌다. 그렇게 되면 탐 안 나죠. 아시겠죠? 그럼 무엇을 가져야 아무것도 탐이 안 나겠어? 그 최고가 뭘까? 최고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곧 뭐? 생명이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 자, 이 무조건적 사랑,
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상한 단어야. 이상한 단어야. 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본성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은 최고 수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수준을 성경은 자꾸 얘기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라 그런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왜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구나. 나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거를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 근데 나는 뭐예요?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밖에 안 돼? 쇼밖에 안 돼. 내가 하는 건 다 쇼야. 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까봐, 잘못 보일까봐, 힘들어 죽겠는데도 사랑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야. 그래서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위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존재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존재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너희들은 완전히 망가진 비정상적인 존재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린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나도 다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제 중요한 병에 걸린 거야. 자, 우리는 첫째 죽을 병에 걸렸고, 둘째는 뭐예요? 다 정상이라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래 놓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병 걸려. 이거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뭐예요? 그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율법을 주셔놓고 하, 애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깨달아. 왜? 해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불가능이네. 불가능해. 하나님은 누구든지 빨리 그것을 깨닫도록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깨달으면 어떡하려고? 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여기 3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와, 정말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무슨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해놓고. 32절. 이 말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와,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정말 깊고 깊다. 무슨 말일까? 전 옛날에 이 32절을 읽고 33절을 읽으면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아니, 32절 이상한 말을 바울이 말해놓고, 바울은 깨달은 거야, 그 이상한 말을. 깨달았으니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놀랍다. 근데 나는 모르겠는 거야. 32절이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문제는, 답답한 것이 답답해야만 돼. 그런데 문제는 답답하지도 않아.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정직한 거야. 그렇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로마서를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그리고 이거를 또 줄줄 웬다고. 근데 내용을 물어보면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줄줄 외는 것이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양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종교라는 것은 아주 엉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락해가고 있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정말 착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미국도 교회가 지금 몰락해. 왜? 이때까지 교회 댕겼다는 게 뭐 한 것밖에 없어. 쇼한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32절 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자,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대. 가두어 두신 이유는 무엇 속에 가두었다고? 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가두어 놨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가두어 놨대. 이 무슨 개소리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어떤 분이 되어버린가? 우리는 하나님 말 잘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들여다봐도 모르겠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 자, 뭐를 줘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줘놓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듯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놓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놓고 순종할 수 없는, 순종 불가능한 율법을 줘놓고 순종하라. 말이 안 되잖아.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준 건데? 하나님 줬어.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못 지키지 뭐.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도록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 안 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된 것은 누가 된 것인데? 우리 인간이 된 것이죠. 우리 인간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누구를 선택해버린 거야. 예,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단을 선택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야만 된다? 조건적인 분이라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친 게 바로 사단이었다, 이 말이야. 자, 왜 그랬을까, 사단은? 사단이 가만 옆에서 보니까, 사단은 본래 천사들 중에 최고 천사, 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단의 본래 이름이 루시퍼예요. 한국식 성경하면 루스벨. 이거는 아마 루스라는 것은 빛이라는 얘기야. 빛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빛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부르는 거야. 천사.
그래서 천사들, 그래서 루스벨. 영어식 이름 루시퍼예요. 영어로 바로 쓰면 루시퍼. 이건 빛이라는 뜻이고, 퍼는 빛을 전한다. refer. 또는 안전한다는 defer. 뭐 이렇게 하다. 빛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루시퍼의 원래 사명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그 빛,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시퍼의 생각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다가 만약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말 안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악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루시퍼도 감동을 받았어. 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루시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게? 이러다 보면 만약에 인간 중에 어떤 인간 또는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놈은 또 법을 어기고, 또 말 안 듣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미워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이거는 통제불능이 되지 않느냐. 그 생각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지. 맞는 생각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와. 그러니까 루스벨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올 게 왔구나.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 만들었다는 것은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가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question,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루스벨이 천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천사들도 듣고 다, 그러네. 무조건적 사랑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그런 사랑은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 우주가
두 가지 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라는 것과 또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안 돼.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돼.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분열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비극의 원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뭐를 해야 돼요? 지금 우주가 이 두 다른 정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것을 배우면, 이거는 나하고 맞아야 맞아? 안 맞다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적 사랑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기분 나쁜 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기가 막힐 수가 없지. 기가 막힐 수가, 생기가 막힐 수가 없는데 왜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없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기를 계속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기를 영원히 받는다면 우리도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은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생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그렇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복, 그거를 복이라는 거야, 복. 이게 잘 안 믿겨서 문제지. 일단 이게 뭐예요? 그건 그러네. 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뭐예요? 괜찮잖아. 뭐, 교통사고가 빵! 나가지고, 오늘 내가 탁! 죽어버린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뭐, 별로 무서울 게? 그, 암도 안 무섭고, 질병도 안 무섭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의 나를 더 높은 차원, 천사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경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맨 첫 걸음이 뭘 주시는 거야? 율법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은 뭐예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최고 수준의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남자로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 내가 마음으로 저런 여자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룻밤이라도 뭐요 같이 잡았으면 같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봐라도 봤으면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음욕을 품었다 마음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그 상대방 여자를 내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욕구 충족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에게는 장난감밖에 아니야. 그러므로 그 상대방 그 여자를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아주 나쁜 마음이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쁠까? 생각만 하는데 이런 수준의 생각은 결국 무슨적 수준에 불과해요? 도덕적 수준에 불과해요. 자, 저는 하도 옛날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고 싶은데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혼자 사는 시간이 아주 많았어. 한 17년, 18년을 혼자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소정이 같은 부부가 와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둘이 딱 손잡고 앉아서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걸 보면 막 탐이 나서 죽었어. 나도 좀 저렇게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이쁜 여자가 앞에 있으면 자꾸 헷갈려. 그리고 이쁜 여자가 앉아 있으면 자꾸 이쁜 여자만 보고 강의를 하게 돼. 이제 그런 나가 뭐예요? 막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선스러워.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제 점점 자꾸 느끼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나는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 너는 불가능하지.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도 그것을 우리는 거쳐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뭐예요? 죄인이구나. 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빙고 하는 거야. 왜? 그때가 바로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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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불가능이구나. 나에게는 길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뭐를 바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율법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율법 말고 다른 길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율법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든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불러요. 이 속자는, 무슨 속자냐면,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속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주고 구원한다. 하는 말이요. 대속은, 이 대자는 뭐게? 빚을 갚아주는데, 나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로 빚을 어떻게 나 대신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빚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못 갚는 빚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을 나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는 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희들의 죽음을 내 아들 예수로 대속을 이미 했다. 근데 왜 자꾸 지킬 수 없는 율법인 줄도 모르고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답답해, 뭐요? 죽겠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속은 뭐예요? 대속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대속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실제로 원하지도 않았어. 왜? 나는 뭐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뭐 내가 구원을 원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놓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못하도록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냐 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 어느 뜻이야?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인 줄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어도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줘도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왜 저런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이고 해서 와 그랬었노? 참말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요. 내가 뭐라는 걸 알아야만 돼? 나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처럼 그런 분이 될 수가 없다. 참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자, 이 꽃이 이쁘면 아름다우면 어떻게 해도 돼. 너무너무 향기가 좋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쁜 여자한테 가서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답답해 죽겠어,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뭔가 크게 잘못돼 있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 이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제가 자꾸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천식 환자여서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어. 그런데 그 천식이 다 나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봄에 꽃가루가 많은 철이 되면 조금씩 아직도 예민해.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 좀 특이한 성질이에요. 상당히 특이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때 맹랑해.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도 그런 맹랑한 얘기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97년도, 1997년도. 만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심했어요. 이 봄철이 되면. 지금은 뭐 콧물 정도, 뭐 약간, 날듯 말듯.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99% 정상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제 몸이 좀 약했고, 그래서 이 봄철에 강의할 때 좀 힘들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코를 진짜 강단에서 풀어야 될 때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코를 풀어야 되면 어떻게? 아, 코 좀 풀겠습니다. 그러고 뭐요? 푸니까 그 용감하고 자유로움에 자기가 뿅 갔대. 그 맹랑한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막 미안해하고 막 그러지 않고 코를 용감하게 풀고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 두 번 나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신다?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야. 은혜, 긍휼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이고 그 긍휼이라고 은혜라고 부르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대속이야, 대속. 대신 빚을 갚아주니까. 아무 뭐 없이, 조건 없이 그것을 은혜, 긍휼이야.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긍휼, 은혜가 나타났어. 그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잘 보면 여기 모든 사람이 몇 번 나왔다고?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이롱 교인이야. 그렇지. 교인은 교인인데 뭐요? 뭐 하나님 뭔지 잘 몰라. 그렇죠. 그래도 나이롱이건 또는 교회 안 나와도 또는 김정은이까지도 뭐요?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대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했던 고민의 그 질문이 답이 나온 거야. 석가모니 선생님은 고민이 뭐였어요? 아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그렇잖아요. 그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거든.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질문도 잘 안 던지고 살고 있잖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석가 선생님한테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사람이 진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석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은. 그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그 이제 진정한 이게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야?
루스벨로부터.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 예, 네, 의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건적 사랑으로 해야 될 텐데. 나쁜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혼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에서 무엇으로 떨어진 거야? 루스벨은 하나님의 차원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차원이야. 근데 그거보다 한 차원 내려가면 뭐예요? 율법적, 조건적, 율법적,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스벨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율법 줘볼까? 그래서 율법을 주시게 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될걸? 너희들은 이미 인간들은 뭐예요? 이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대신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는 것을 없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았다? 창세 전부터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자,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즉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 우리라는 말은 무슨 누구요? 모든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아주 비참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변질이 돼서 결국 창조 하나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다시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흠이 생길 테니까 흠이 없이 하게 하죠. 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몸인데 우리는 드립다 수술하고 구멍을 뚫었다가 뺐다가 온갖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그런 거 다 뭐요?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처럼 원수도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예, 존재로. 이야, 그 상태를, 상상만 해도 행복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면, 이런 꽃들이 더 이뻐 보여.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파파가 저렇게 되잖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러면 그 알파파가 어떻게 돼? 우리 알파파로 전류가, 생체 전류가 흐르면 그것이 생체 전자파로서 우리 몸 밖으로도 어떻게 발산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참 따뜻하고 뭐예요? 아주
아주 그냥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말을 쉽게 술술하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생체 전자파 우리 몸 밖으로 발산되는 생체 전자파를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불러요. 참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을 조금 성품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생은 불가능하지. 그리고 실제로 원수를 실제로 사랑할 만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몸, 이런 몸을 성경은 무슨 몸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그는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역사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들의 우리 인간들의 무슨 몸? 낮은 몸.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은 낮은 몸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무슨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영광의 몸이 아니야. 이 몸 가지고는 무조건적 사랑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행할 수도 없는 그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크, 전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낮은 몸 가지고는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새로운 새 창조를 받아야만 돼. 그래서 이 낮은 몸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한 번역도 있냐고 하면 낮은 몸이고 우리의 무슨 몸? 천한 몸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들의 body 몸인데 무슨 body? vile body야. vile body란 것은 이거는 비천하고 천하기 짝.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런 몸 가지고 뭐 다 이래 쌓고 이래 쌓아봐야 앞으로 우리가 가질 몸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여기다가 막 문신도 그려놓고 막 요즘은 취미가 아주 고약해졌어.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수준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쯤 되면 여러분 저한테 이럴 것 같아. 그때 박사님이 하나님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참 좋았는데 그때 박사님이 하나 아는 하나님도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만큼 정말 그러니까 모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건 빛이죠. 빛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곳을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있도록만 됐다는 것도 뭐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런 곳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바라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음으로서 뭐요? 이 세상에서 숨지는 순간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릴지라도 이왕이면 그게 공갈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뭐요? 상대가 안 될 만큼 행복감은 다르죠. 그래서 거짓말일지라도 이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여러분은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생기를 풍성하게 받는 길이고 그렇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런 천국을 상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분위기 얘기했는데 그 김병원 씨한테는 왜 자꾸 부엉이가 나타나는 줄 모르겠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엉이 뭐 이런 애들은 캄캄한데 아무도 못 보는데 보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그 육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일 것 같아. 그렇죠. 왜? 안 보이는데도 자기한테는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상구가 지나갈 때는 분위기 별론데? 그러다가 김병원 씨가 지나가면, 야, 이 사람 분위기 좋다. 그래가지고 자꾸 김병원 씨한테 부엉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나도 김병원 씨만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우리 김병원 씨는, 지금 이 강의를, 정말 뭐, 경원 씨보다 수도 없이 더 많이 들었어. 그래도 제일 집중하고 듣는 사람이요. 그것도 참 놀라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속속들이,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속에, 몸 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뭐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알파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거지하고 뭐 이런 봉사 자체가 여러분 하시는 걸 봐도 뭐예요? 뭐 일부러 뭐 여기 바보들 뭐 얻어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분위기가 너무나 참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그래서 저도 김병원 씨가 좀 그러면서 좀 부러워요. 그래서 자꾸 부엉이가 나타난다고. 부엉이가 그 감이 참 좋은 모양이야. 저는 부엉이 한 번도 못 봤어 아직도. 루스타트 간판이 앉아서 그래서 김병원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할 때 이 비천한 몸인데도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뭐 사진을 찍고 뭐 그리고 돈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된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차원으로 참 정말 가지고 살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그게 믿기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생기를 푹푹 받아서 더 켜주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